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7월 1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국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있었고요. 4시, 새벽 4시까지는 상승이었습니다. 상승이었다가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밀려서 끝나는 상황이었는데요. 지난주 금요일 날 중심으로 봐야 될 지표는 그 비농업 부문 고용이었죠. 전날 ADP 민간 고용이 늘었다 해가지고 주가를 뺐죠. 금리 인상에 대한 또 불안감, 금리 인상이 될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졌었는데, 이번 비농업은 또그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어요. 근데도 금리 인상을 막지 못한다. 이래서 또 뺍니다. 되게 재밌습니다. 시장은 뭐 메이저 마음대로 움직이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, 뭐 이런 해석도 좀 되는 상황이고요. 두 개의 지표가 다 나와도, 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게 나와도 연준의 어떤 기조는 유지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 확인된 상황이었다.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죠. 비농업부 6월 비농업 고용 지표는요, 20만 9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요, 2020년 이후로 가장 적게 늘었다고 합니다. 시장 예상치는 24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, 그거보다 약한 3만 1000명이 줄었죠. 전월에 30만 명 늘은 거에 비하면 또 거의 10만 명 이상 줄었죠. 근데 또 재미난 게 뭐냐면요, 실업률이 지난달 3.7%였거든요. 근데 실업률이 이번에 또 줄었어요. 3.6%. 그게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, 어쨌든 이 지표의 통계가 100% 신뢰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좀 믿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, 이런 생각 좀 듭니다. 어쨌든 미국 시장은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. 이제 미국 시장이 기다리는 거는 두 가지죠. 하나는 그 CPI,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되느냐, 요게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. 그 다음에 2분기 어닝 시즌이 언제 되느냐. 아시겠지만 지난번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%가 나왔잖아요. 3%대로 떨어지느냐 아니냐, 시장 얘기하는 3%에서 5% 사이를 계속 오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어쨌든 3%가 떨어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되고는 현상은 맞다, 뭐 이런 해석도 되겠죠. 어쨌든 지난달에 4%가 나는데 그거보다 낮게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, 그거에 따라 또 시장은 또 분위기,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죠. 근데 이게 또 금리 인상을 멈추게 할수 있느냐, 또 그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. 이제 미국 시장은요, 지표에서 어닝 시즌으로 넘어갑니다. 기업 실적이 이제 시장을 얼마나 받쳐줄 거냐, 랠리를 현재까지 올라온 걸 지속 유지할 거냐, 아니면 여기서 한 템포 쉬어갈 거냐, 뭐 그걸 결정하는 게 아마 실적이겠죠. 근데 지난번에 미국 시장들은 그 엔비디아가 AI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23 폭등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기업 실적이 미국에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.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기업 실적이 랠리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,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항상 그 진리는 아니니까요. 근데 과거 데이터는 무시 못하는데, 과거 데이터는 항상 보면은 랠리기는 아니고 시장을 빠지지 않게 하거나 약간 올라가게 하거나 뭐 그런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게 항상 실적이었거든요. 그래서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뭐 지켜봐야 될게요. 특히 요즘 빅테크들, 그쵸?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애플 뭐 시총 3조 달러 뭐 얘기 나왔죠?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선방을 했는지,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.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1년을 해서 5%까지 올라왔잖아요. 거기다가 또 국채 발행도 하고 있잖아요.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단 말이죠. 시장 유동성이 많이 회수된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잘 기업 활동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. 자, 나스닥은 0.13%, 다음 0.55% 하락을 했습니다. 이 차트를 좀 가보시면, 다운은 한때 0.3% 상승을 했었어요. 근데 마진 밀렸는데, 이게 이제 60일선. 아, 61선까지 지지 좀 확인하러 한번 내려간 게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그걸 확인하러 내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올라가다 이 21선에 맞고 밀려난 그런 상황의 모습이 기술적으로 좀 나타났네요. 뭐 여기서 밀리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지만,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
나스닥도 이 올라가다 5일선 위에 올라가다 밀렸거든요. 근데 장중한테 0.9% 올랐었어요. 0.9%. 그랬다가 마지막에 밀렸죠.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밀렸습니다. 5시 그때쯤, 그러니까 4시 이후에 1시간 사이에 다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. 어쨌든 지금 고점에서 상당한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번 실적 발표가 나스닥 지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. 이번 주 금통이 있죠. 아마 제가 알기로 13일 날 금통이 있는 걸로 아는데 동결 가능성이 거의 100%란 얘기가 있습니다. 그 하은이 그 7월까지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4개월 연속 동결이 되죠. 4개월 연속 동결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거 동결이요. 근데 전문가들은 10명 중에 10명이 거의 다뭐 동결을 예견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6월달 소비 물가 2%대로 낮아졌어요. 근데도 주가가 요 근래 빠진 것은 이유가 있죠. 예,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상의 명분이 매우 매우 약해졌다.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보는 관점이고요. 거기다가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뱅크런이 있었어요.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지역은행들이 문제가 됐잖아요. 그래서 그 지역은행들을 대형은행들이 인수를 하면서 막았어요. 그렇죠? 지금 우리나라도 새마을금고가 뭐 어떻게 보면 지역은행이랑 똑같거든요. 지역. 은행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. 금융불안이 커지면서. 그로 인해서 이제 이 긴축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된거 아니야. 이렇게 좀 해석되거든요. 주말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뱅크런은 진정이 됐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아마 이제 이게 PF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. PF. 근데 요즘 뭐 대출이나 규제를 서서히 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돈이 안 돌았다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. 또 PF를 출자를 했는데 뭐 사업이 약간 좌초된다 이랬을 때 문제가 될수 있겠으니까.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렸다.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금통위가 이러한 이유로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.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가 2%가 되면 2%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.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오는 상황이다. 이게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어떤 상황으로 갈수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도 하죠. 오히려 뭐 한국은행이 금리 대응을 잘하고 있다. 뭐 이렇게 IMF에서도 얘기 지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새마을금고 사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게 이제 미국처럼 비슷한 상향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는데요. 왜냐 이게 바로 그 새마을금고와 관련 있다는 상황이 있더라고요.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되면서 이제 기관들이 그 자금 확보 차원에서 이 물량을 좀 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. 그래서 사실 기관들이 지난주에 주가를 많이 밀어냈어요. 아시겠지만 여기 7천억, 4천억, 6천억, 2천억. 외국인은 별로 판거 없어요. 요거 파는 거, 요거 다 얻어들였죠? 또뭐 얼마 없어요. 근데 기관만 팔았어요. 근데 기관도 아시겠지만 증권사 쪽에서도 PF에 물린 게좀 있거든요. PF에 물린 게 있어요. 그래서 자금 확보 차원이다. 그래서 요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외국 선물을 밀면서 기관이 같이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었고, 그게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을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많이 빼게 하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죠. 근데 일단 주말 내용을 보면은 새마을금고가 일단락 됐다, 뭐 사태가 일단락 됐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기관의 어떤 매매 형태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. 추가로 매도를 진행할 건지 아니면 기관들이 지난주 화수목금에 매도했던 물량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건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. 기관의 행보를 봐야 되겠고 특히 외국인 선물 지난주 그만 1조 2천억 매도했거든요. 오늘 얼마나 걷어들이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. 계속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죠. 새마을금고 문제를 뭐 터져가지고 이게 뭐 전축은행과 계속 번지는 상황을 간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지금 멈췄다면 지금 지난주에 시장을 눌렀던 물량들은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.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상황. 예, 그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.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